영화 나들이. 성큼 다가온 겨울, 영화 매니어 어르신들 중심으로 최근 핫한 영화를 보기 위해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어르신, 이번 나들이는 어떠세요? 맛있게 먹었는데요. 정말 생선이 아주 좋은 생선이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기분 좋고 재밌고 음식도 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영화만 좋은 거 보고 이제 가면 좋죠.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주 좋은데요. 뵐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야겠다 그걸 느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즐거웠어요. 동정이라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평에도 그런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심지어는 당신의 쇼핑 내역이나 원단위 계좌 잔고까지도. 이 범행은 그들이 확보한 개인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와 휴대폰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시피 뭐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피해 보상금 뭐 환급을 위해서 주 거래 은행 정보를 취득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뭐 이후에는 이제 이거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금감원 직원한테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거나. 저희가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면 이제 바로 돈을 송금을 하거든요. 그럼 송금한 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돈 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러니까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다 늦은 거죠. 그건. 어차피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핸드폰, 스마트폰 정보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동 준비, 야외 천막 설치. 한겨울의 도래와 함께 청신 빌리지는 입주자들의 바람에 응해 특별한 야외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즐기는 입주자들을 위해 설치된 이 야외 텐트는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야외 텐트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여름에는 햇볕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쾌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 천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년 내내 편안하게 맨발 걷기를 하며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신 빌리지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365일 맨발로 걷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입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여기에서 자연과 조화를 느끼며 이웃과 유대를 강화하고 풍성한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야외 텐트 바닥에는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황토가 깔려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자연의 촉감과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여기에서 자연과 조화를 느끼며 동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풍부한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청신 빌리지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건강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 연말이 되면 청신 빌리지는 건물 내부, 외부가 화려한 빛에 감싸입니다. 이제 트리 장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입주자들도 매년 이 기간이 되면 어린 시절 설레임의 향수를 기억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몰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의 파도를 넘어오셨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캐롤이 들리면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유쾌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너무 좋아해. 정말 그래도 작년에 한번 해봤다고 올해는 좀 날인이 된 것 같아요. 각각의 장식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할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그런 추억을 회상하며 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구슬 장식, 빛나는 별, 빨간색, 녹색의 리본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입주자들은 잠시 동안 크리스마스에 마법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완성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별빛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빌리지의 입주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